오늘은 백인범의 주력 종목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, 과장님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오늘의 주력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시죠. 네, 이번 주 같은 경우 기아, 또 만도, 그리고 EM텍과 한미반도체까지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우선 기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뭐 최근 시장 하락 속에서 상대적으로 견조한 주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지난 거래일까지 외국인 매수세도 이제 10거래일 연속 유입되고 있는 점 등도 이제 긍정적인 수급도 주가를 받쳐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관심을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, 뭐 아무래도 실적 기대감이 유효한 모습이다 보시면 좋겠습니다. 뭐 기아 같은 경우 지난 1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상황 속에서 향후 실적에 대한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 좀 지속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특히나 1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점 등과 더불어서 이제 이번 분기 실적이 2010년 이후 기아가 분기 최대 실적을 이번에 기록했다라는 점을 좀 특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아무래도 호실적의 주요 요인이 평균 판매 단가 상승과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이런 환율 효과에 따른 실적 개선세가 주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, 일단 이러한 개선세가 올해 내내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점 좀 예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아무래도 뭐 간략히만 보자면 최근 차량 구매가 뭐 구매자보다는 그 판매자 우위의 시장이 좀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, 당연스레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이 판매 인센티브, 말 그대로 판매를 하는데 인센티브 지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점은 완성차에게는 반대로 좀 수익성을 높이는 상황이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. 일단 하지만 뭐 리스크로 봤을 때 이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 등에 따른 생산 대수 증가가 당장 힘든 모습이긴 하지만 완전 해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2분기부터는 그 이전보다 또 그 3분기 또 하반기 들어서는 계속적으로 공급 부족 완화가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생산 대수 증가와 또 이익률 증가가 선순환될 여지가 좀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아 같은 경우 올해 역대 최대 영업이익이 기대가 된다라는 점, 또 일각에서는 올해 기아의 영업이익 약 6조 5천억 원대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데, 이는 기아가 작년에 기록한 4조 8,700억 원을 넘어선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전망이다라는 점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만도입니다. 뭐 만도 역시도 자동차 관련 업종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, 마찬가지로 1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보다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을 했습니다. 부품사 특성상 이러한 반도체 부품난 수급난이라든가 이 글로벌 출고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부품사로서는 상당히 선방한 실적이다라는 점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뭐 말 그대로 안 좋은 상황 속에서 만도 같은 경우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 점차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질 여지가 있다라는 점에서 만도 역시도 추가적으로 더 좋아질 여지가 있다라는 점으로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대부분의 우리 자동차 업체들이 현대 기아차를 좀 주 고객사로 삼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만도 같은 경우에 그 외에도 좀 다양한 고객사들과의 거래 관계가 있다라는 점, 이 테슬라의 뭐 중국과 미국 증설에 따른 기대감과 또 GM을 비롯한 주요 고객사들의 물량 역시도 향후 탄력적인 회복이 기대가 된다라는 점에서 이러한 다변화된 고객사들 기반으로 한 성장세가 지속될 여지가 있다라는 점 보시면 좋겠습니다. 뭐 단 리스크로 꼽혀지는 것이 최근에 이런 원재료 가격 상승 부담과 중국 봉쇄 관련 리스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, 뭐 아무래도 중국의 코로나 관련 봉쇄 정책이 장기간 더 지속되긴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점, 또 원재료 가격 상승 역시도 그간 급 가파른 상승 속에서 어느 정도는 피크아웃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러한 리스크 주가에 선반영된 구간이다라는 점을 해석해서 본다면 현 시점은 저가 매수 기회로도 활용해보도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지켜보자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유한타증권 동탄지점